이렇게 썩어빠진 러닝머신으로 요 200만원짜리 벨트 샌들을 만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200만원짜리 벨트 샌들의 제작 과정과 성능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마쳐! 아, 오늘은 마추만이요. 러닝머신을 들고 왔는데 한번 일단 러닝머신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운 러닝머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버튼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거미도 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거의 뭐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확 돌려버리면 곰팡이가 날아다녀가지고 재채기가 오지게 나올 겁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이 러닝머신은 무엇을 만들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이 러닝머신 모양을 보면은 벨트 샌더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벨트 샌더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딱 이 러닝머신인데 훨씬 축소가 돼가지고 이 벨트 있죠? 이 벨트가 사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물건들을 다듬고 깎을 때 벨트 샌더를 사용을 하는데 벨트 샌더들은 다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이러면서 파워도 되게 약하고 제대로 갈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 외국에서 칼 만드는 형님들 동영상을 보면은 아주 그냥 웅장하고 이때만한 그 벨트 샌더를 사용들 하시는데 그건 소리부터 다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서 마침에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간지가 나잖아요. 일단 외국물 먹은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 고장난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멋진 벨트 샌더를 만드는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이 러닝머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싹 분해를 해가지고 일단 필요한 부품들만 싹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반초야, 촬영할 땐 가만히 있는 거다. 응? 어허이! 그래서 벨트 샌드의 심장인 모달을 떼냈습니다. 어우, 힘이 엄청 좋은 모터네요. 2.7마력입니다 220볼트 단상 모터고요. 한번 여기 콘센트 꽂아서 일단 돌아가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한번 차단기 달려있는 요거 스위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이거 왜 덜덜덜 떨기만 하는데요 이거? 아하이 참, 어디 모터집이나 가가지고 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아, 제가 여러분들 발품 팔아서 알아본 결과 이 모터는 AC 모터가 아니라 DC 모터랍니다. AC와 DC의 차이는 뭐냐면 A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에 꼽는 그런 콘센트를 의미를 하고요, DC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배터리 같은 12V, 24V, 36V 뭐 이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를 DC라 그럽니다. 근데 벨트 샌들을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끌어와서 요거를 DC로 변환해주는 다이오드라는 전기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주문해놨으니까 그 부품이 올 동안 프레임 먼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벤져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터를 장착을 하고 여기 롤러 장착을 해가지고 벨트 사포를 딱 일단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밀링 선반 작업하기 전에 간단한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이 면장갑이 끼고 나왔는데 저도 사실 밀링 선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이런 목장갑, 노가다 목장갑은 절대로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기계로 그대로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룩 하면서 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샹크스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뚝 잘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하셔서 이런 작업을 착용하지 말고 얇은 가죽 장갑이나 피장갑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하셔서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필수로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보안경과 긴팔 착용은 필수겠죠? 네, 이상입니다. 다시 영상 시작합니다. Let's go! 이렇게 2시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쇳덩이 하나를 깎았습니다. 이게 부품 하나예요. 앞에 들어가는 로라인데 여기다가 이제 6301 베어링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물 베어링 넣어주고 난 볼트에다가 와서 껴서 이렇게 앞 로라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품을 3개를 더 깎아야 되는데 아 과정이 진짜 노가다입니다. 그냥 페인처럼 그냥 안 보이니까 목을 자꾸 내밀게 돼요. 이러면서 작업이 정말 고대입니다. 과정들을 굳이 여러분들까지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2000 years later. 자, 이렇게 해서 부품 4개를 더 깎아왔습니다. 와, 진짜 오지게 힘듭니다. 진짜로 목이랑 허리랑 발바닥이랑 종아리랑 다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 이 부품 하나 깎는 데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장장 이게 뭐 한 번에 드릴처럼 파내는 게 아니라 1mm씩 천천히 깎아가지고 이 깊이를 다 파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와, 진짜 선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가공하면서 나온 그 쇠 깎은 그 흔적들입니다. 이게 지금 철수세미처럼 이렇게 다 나와요. 철수세미가 아마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와우. 진짜 이거 마침내 다 깎은 겁니다. 와.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어. 이제 빨리 진도 빼야죠. 네, 빠르게 남은 과정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쉽지 않아. 자, 일단 앞부분에 로라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쇳덩이를 모터 축이랑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 키홈이라고 있습니다. 홈이 딱 파져있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쇳조각을 집어넣어서 이 모터 축이랑 이 쇳덩이랑 고정을 시켜주는데 아, 맞춤맨이 그런 가공은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딱 길을 파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렇게 모터축에 없던 볼트를 만들어서 그냥 끼우고 그대로 와셔 하나 넣고 너트로 잠가주면 됩니다. 와, 이번엔 진짜 솔직히 머리 좀 잘 썼죠? 어떻게 이런 머리가 나왔지? 자, 잘 연결이 됐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잘 돌아가네요. 뭐 이렇게 축이 안 맞아가지고 뭐 덜렁덜렁 모터에 진동이 있거나 막 그러지도 않습니다. 대만족! 성공! 자, 이렇게 해서 벨트를 살짝 걸어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 로라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로라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야 되고요. 말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휠이. 그래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탈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다음 벨트를 탈착할 때 내려가서 벨트를 빼고 다시 올라와서 벨트를 빵빵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가스 쇼바까지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전! 안 됐어? 나는 하고 있어. 아, 그만해. 응? 응? 그만해.
토요일까지 내보내야 돼. 다음 주 월요일날 월요일날 내보내. 화요일날 내보내. 이제 이 런닝머신에서 떼온 가스 쇼바를 달아줄건데 이 쇼바가 반발력이 50km입니다 이게 말이 50km지 사포하다 갈때마다 50km 눌러서 갈아야 되는거예요 그러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 사왔습니다 여러 종류로 테스트해봤는데 반발력이 한 15km 정도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요걸로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바랑 손잡이까지 완벽하게 달아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사포가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받침대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공작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 각도 조절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장착해주면 끝이 납니다 하하 진짜 힘드네 힘들어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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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이 다이오드를 모터랑 연결해서 이 기계를 굴러가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이 물결 모양은 AC 플러스 마이너스는 DC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AC 먼저 연결해줄게요 AC를 연결할 때 쿨링팬도 함께 연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C 쿨링팬입니다 그 다음 모터선을 연결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서 끼면은 역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역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덮고 팬을 장착합니다 이렇게 콘센트를 달아주고 여기다 프리볼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RPM을 조정하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달아주면 끝! 어허 이건 뭔가가 부족한데? 응? 오 예 이거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약 2주간에 걸쳐 벨트 샌더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완성되고 나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이게 사실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 다룬 소재인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좀 새로운 그런 작동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뭐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품 하나하나 다 제가 깎아서 쓰는 거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맞춤에 만든 벨트 샌더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리는 아주 튼튼하게 잘 제작을 해줬고요 발통은 진동방지용 발통을 사용을 해서 진동을 아주 잘 흡수해줍니다 여기는 공작물을 올려두는 배드인데 언제든지 볼트를 풀러서 원하는 각도를 설정한 다음 조이게 되면 이렇게 경사진 배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롤러들은 통수를 깎아서 만들어서 원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을 받으면 굉장히 적은 전력으로도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15kg짜리 가스 쇼바를 달아서 언제든지 사포의 탈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벨트를 갈아줄 때에는 앞부분에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레버를 내려서 끼워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려주면 장착이 됩니다 참 쉽죠잉? 여기 있는 핸들을 풀고 조이면 사포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는 2.7마력 4000rpm이 나오는 러닝머신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리볼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껐다 켤 수 있고 그다음 RPM도 손쉽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맞춤맨의 러닝머신 벨트샌더였습니다. 야,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바로 한번 여러 가지 물건들을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모서리가 이렇게 아주 뭐 거의 컴파스로 그린 것 마냥 동글동글합니다. 와우. 그 다음은 이 녹슬어서 쓰지도 못하는 드릴날을 끝부분을 갈아서 새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가 새 드릴처럼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끌 같은 것도 날이 닳으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새 끌로 변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달팽이도 여러 마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금방 가네요, 금방. 자, 이렇게 망가진 러닝머신을 주워와서 보통 한 200만원 정도 하는 이런 멋진 벨트 샌더를 만들어 봤는데,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약간 제품 개발의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떤 분이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최대한 막 생각을 하면서 좀 사용하기 좋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자연스럽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반이나 밀링의 사용도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배운 거라 그거의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성능도 잘 나오고 뭐 사용하기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러면 된 거죠, 그죠? 앞으로 이걸로 또 다양한 거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더 멋지고 좋은 작품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춤에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경계! 맞춤! 감사합니다.